주목. 주목. PD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피드.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오케이. 날개. 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개입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잘 보세요.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은 웃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감정이 없어 보여요. 또 한 사람은 울고 있네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막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손가락, 같은 식구인데 서로 너무 우리 마음이 안 통해서 너무나 같이 있지만 힘들어하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갈등, 또 갈등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툴이 DISC라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세요? 내 마음을 한번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왜 갑자기 과하게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지? 그런 말을 하게 되었지? 나는 왜 생각보다 몸이 더 먼저 빨리 가게 되었지? 남들이 다 웃는데 나는 왜 안 웃겨지지? 우리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행동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 행동하는 것은 애니어그램이나 MBTI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나의 무의식적 기질 플러스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합니다. 욕구. 내가 하고 싶어지는 어떤 욕구에 의해서 행동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매슬로우의 다섯 가지 욕구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공부하게 될 것이요, D형이라고 부르는 Dominance라는 약자, D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D형, 주도형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DISC 검사를 해보시면 D형의 점수가 높으신 분들을 우리가 D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은 결과물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빨리 좀 인정을 받는다고 할까요? 결과물을 빨리 취득하는 그런 성향, 아주 좋은 성향입니다.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업무 중에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D형 볼까요? 아, 나 업무 때문에 지금 신경 김 과장님 중 업무 내일까지 김 대리 내일 모레 08시까지 스피드 있게 처리해주세요. 신경 쓰이지 않게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아,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야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찌뿌둥해. 그래서 하는 생각인데 내일 휴일 아침인데 천왕봉 고행 어때요? 아침 새벽 5시까지 오케이. 원래 이열치열이하고 고행은 고행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일 휴일이라고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고행으로 봅시다. 자, 천왕봉 등산 아침 새벽에 만납시다. 오케이? 오케이? 만나자. 오케이? 고! 끝! 정말 중요한 우리 D형, 주도형 결과를 빨리 내고요. 스피드 있고요.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우리 롤플레이에서도 봤듯이 옆에서 힘들 것 같아. 사람들이 조금씩 힘들어하는 것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D형은요, 목표를 향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욕구가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욕구, 욕구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은 높은 편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 4단계, 5단계 욕구가 매우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감이라든지 안전 이런 것들보다도 나의 꿈을 향해,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주도형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매우 주도적인, 과격한, 도전적인, 모험심, 결단력, 목소리가 크다, 요구가 많다, 화를 낸다, 큰 그림을 그린다, 남들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공통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D형과 좀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제안, 우리 D형하고 좀 잘 지내기 위해서는요, 중간의 단계를 좀 빼시고 결과부터 빨리 얘기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고요. 솔직하게 자신을 솔직하게 조금 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필요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도형이랑 조금 더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D형 주도형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강연의 날개가 드리는 제안. 너무 지시하듯이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이 안에서 계속 아마 화가 좀 잃을 겁니다. 그래서 좀 자기를 좀 누르시고요. 끝까지 듣는 훈련을 좀 하시고요. 타인에게 너도 괜찮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있을까? 동의를 자꾸 구하는 훈련을 하시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사람들에게 일일이 좀 청해서 동기부여를 한 다음에 일을 끌고 가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 아주 멋있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주도형, D형입니다. 자, 관심이 있는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여러 그 갈등을 어떻게 보면요, 성격보다도 드러나는 행동 위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정보란에 디스크를 구매하고 또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정보란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 꼭 활용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필수! 안녕!